지금부터 민선 8기 2023년 신년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계 팀장 김찬수입니다. 모두 바쁘신 중에도 2023년 신년 언론 브리핑에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랑과 자연, 행복한 양평 건설을 추진하시는 전지선 군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일, 새로운 양평을 향한 민선 8기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구석구석 미치는 생활행정, 균형과 채움의 지역발전, 활기찬 일자리와 관광, 돌봄과 배려의 의료복지,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양평군 민선 8기는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중시했습니다. 취임 후 직원들과의 직접 소통, 양평군 의회와의 소통 간담회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세세히 이해하고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과도 허심탄회한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양평군 민선 8기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작은 불편까지 해소하는 섬세한 행정을 최우선으로 펼치겠습니다. 작년 여름 수해 피해도 민선 8기와 양평 군민 모두 합심하여 복구 장비 4,048대, 총 인력 7,881명의 도움으로 추석 전에 응급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군비 지원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 12개의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평군 민선 8기도 양평군 의회와 함께 수해 지원 방법을 논의해 한 세대당 5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했습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은 신속한 복구 공사를 통해 제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양평군 용문 천년시장에서 2022년 제8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되며 전통시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기회가 됐습니다. 국수 공공 하수처리 시설도 완공되며 향후 국수 지역 일대의 도시화와 하천 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개군면도 101호선 앙덕구미간 농어촌 도로도 개통되며 차량 통행은 물론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함도 개선됐습니다. 양평군 직영 유기동물 보호센터 품도 문을 열었습니다. 보호센터는 앞으로도 유기동물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런 성과들을 인정받아 양평군은 8년 연속 복지행정상을 수상하고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3개 분야 최우수상 수상, 그 외 기타 평가에서도 우수시군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2023년에도 양평군 민선 8기는 군민을 섬기는 봉사자로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생활행정 실천의 해로 삼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보건복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평생학습을 실천하겠습니다. 관광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활기찬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으로 군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정확한 행정정보 전달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으뜸 양평을 만들기 위해 민선 8기는 2023년에도 열정을 바쳐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추진 방향을 전진선 군수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예, 영상이 뭐 지난번에 그 100일 때 봤던 영상도 좀 있고.
있고 그 후에 했던 영상 좀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그 지난 6개월 동안 했던 거 편집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제가 2023년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언론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2023년에 우리 양평군이 역전적으로 해나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기회를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많이 감사한 말씀 드리고 우리 양평군정이 언론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기대하고 금년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양평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제가 준비한 자료를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여러분과 그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양평 우리 이제 2023년도도 슬로건을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으로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현황부터 분야별 추진 계획 그다음에 읍면 사업인데 읍면 사업은 제가 이제 읍면에 가서 하는 건데 우선 윗부분까지 분야별 추진 계획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제가 만든 게 이제 행정 우리 양평군의 일반 현황들 그 다음에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 행정구역은 뭐 아시다시피 278개리로 현재 늘어나 있고요. 지금도 1위를 분리해달라고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행정 업무상 아직은 금년에는 아직 검토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의 상징들, 제가 새, 꽃, 그 다음에 나무, 이렇게 해봤는데, 그 비둘기, 진달래, 은행나무, 요 부분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체가 12,900개인데, 여기 종사자가 3만 7천 명, 약 한 4만 명쯤 되면은 3분의 1이 어떤 그 자영업을 하는 분들하고 사업체에 이렇게 우리가 종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농업 인구 이따가 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업이 1만 7천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은 농업이 한 20% 정도. 그리고 30%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을 보면은 지난 11월 현재 12만 3,800명, 그래서 12만 4,000명 이렇게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연말이 되면은 이게 전출입이 좀 그러니까 전출이 많다가 3월쯤 저기 1, 2, 3월 되면 전입이 좀 많고 1년에 전출입 인구가 한 15,000명 정도 생겨납니다. 그렇게 우리 인구 변동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산은 8,823억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보다는 총액 규모로 한 100억 정도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국비가 한 330억 정도가 336억이나 336억이 감소됐고 우리 자체 예산이 한 200억이 늘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100억 정도 예산이 감소되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사회복지 예산이 2,360억 정도 그래서 전체 예산의 한 30% 정도를 저희가 복지 예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데이터 정보 국가까지 부서간 여러 부서간 협업이 필요하고 거기에 뭐 TF팀도 만들 여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세비형 관련해서는 아까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국가정원 추진단 이제 말씀하시고 거기서 어떤 자격 국가정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기간은 뭐 3년이니까 그야 뭐 기간 말고 면적과 관련해서 지금 면적이 국가정원
대기는 좀 30만 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지금 네네. 그 면적을 충족하진 못하죠. 못합니다. 그 면적을 충족하기 위한 구상이 있으신가? 네. 뭐 질문 많이 하지 말래서 더 안 하고요. 또 지금 오늘 영상을 많이 찍으시는 것 같아요. 네. 군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틀린 부분, 제가 뭐 잘난 척하는 건 아니고 환경부는 차관이 한 명인가 2차관이 없어요. 예, 예. 다른 기자분들도. 그 다음에 아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그 관리하는 그 시스템 그 도입하는 거, 그 RFD라고 말씀하셨는데 RFD 네. 네, 네, 그건 잘못 듣습니다. 제가 정정 그냥 그거 뭐 잘난 척하는 거 아니고요. 예, 네. 아, 다 되신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을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관련, 환경 기업도시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기준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부서도 편성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교육의 내용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본 계획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조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이제 완성이 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 추진을 할 거고요. 그것도 평가가 아마 7월 정도에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런 것들을 빨리 전주를 해가지고 우리 꼭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원 관련해가지고는 아까 이제 자격 요건은 이제 3년 이상이고 그 3년 이상 그 운영 실적이 또 평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70% 정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에는 세미원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적에 관한 사항도 현재 12만 제곱미터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0만 제곱미터의 요건에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정천에서 흘러내려오는 그쪽 호수와, 그 다음에, 그 면적을 합치면 30만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 우선 하고요. 필요하면은 둘머리 쪽까지 가는 건데, 둘머리는 워낙 그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또 협의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인 가정천 쪽을 관심을 가지고 우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시민의 소리. 안녕하세요. 양평 시민의 소리 방은주 기자입니다. 아까 전에도, 정확히는 어제 양평읍 소통한마당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내년도에 양평읍 인구가 5만 명 정도 예측하셨고, 어제도 그때 이제 참여하신 몇몇 주민분들께서는 그 아파트 입주 관련해 갖고 우려되는 지점 지적하시면서 건의사항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군수님께서도 분종계획 말씀하시면서 잘 대비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저는 이제 좀 더 상세한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은 건데, 혹시 주차장 문제, 뭐 군청 이전 포함해서 이게 도시재정비 같은 게 계속 요구되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계획이 구체적인 좀 계획안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더불어서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이제 같은데 전담팀 구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5반 대비하는 그런 이제 교통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어제도 우리 도시과장, 도시국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획기적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사실은 뭐 땅을 넓히거나 그럴 부분은 거의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통행 방법이나 교차로를 만드는 것 정도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라비발디에서 보건소 쪽으로 나오는 차선을 확장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중에 우리 행정타운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는 지난 그 정기의회 때 그 군정 질문을 통해 가지고 한번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또 검토돼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로 제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추진단이 되든 TF가 되든 그것은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네, 본관에서 박정우 기자입니다. 그 경기 동북부 지역에 네. 그 종합병원이 좀 전무한 상황입니다. 양평군도 그간 종합병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부수님께서도 지금 좀 전에 국토부 관련 병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경기도가 종합병원격인 동북부 공공의료원을 설립부지 선정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신데 혹시 양평군도 유치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네네. 그러시다면 현재 양평의 준비 상황 및 양평에 뭐 유치를 한다는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 준비되는 상황은 뭐 크게 이제 내놓을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 정보를 저희들이 작년 말에 유출을 해가지고 일단은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타 지자체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도량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제 동북권이라고 해도 이천을 포함을 하는데 이천 여주 양평 가평 이 정도가 이제 동북권이라고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주는 사실은 그 고려병원이라는 세종병원이라는 300기성 병상이 있고 이천도 의료원이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보다는 지금 양평은 사실은 그 인프라로서는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있죠. 그 다음에 뭐 가평도 있습니다만 가평은 거리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조금은 뭐 유리한 지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정보를 가지고 지금 부서에서 기획서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십시오. 알면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관광 사업 활성화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세미원 동물머리 이쪽 지역에서 관광 사업 활성화를 또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관광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굴뚝 없는 사업이고 지금 뭐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예술 이쪽 분야가 될 수 있겠는데 그 관련해서 어떤 그 우리나라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양평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문화예술 축제 그런 거 구상하고 계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특별하게 뭐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관광보다는 이제 뭐 그건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외국인에 대한 관점을 갖겠지만 양평은 사실은 외국인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늘 얘기하지만 수도권에 배우 인프라가 충분하기 때문에 외국인들보다는 사실은 내국인 위주의 그런 사업들을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미원이 이제 국내인들뿐 아니라 이제 외국에도 많이 이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컨텐츠를 좀 개발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그 인천공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인천공항에도 우리 양평을 홍보하는 어떤 그 홍보를 좀 시작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우리 부서 직원들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겟을 우리 양평뿐만 아니라 저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양평을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네. 네, 시민의 소리. 경인일보. 안녕하십니까. 경인일보 장태국 기자입니다. 양평군 올해 의회만 4천 가구 이상의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군이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좀 감당하기 위해서 지난해 데이터 행정 활성화 조례를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통합 서비스 플랫폼이 추진된다고는 해도 당장 군 단위의 역량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군의 계획이나 아니면 외부 협업 계획 등이 있는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통합 서비스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요령을 지금 저희들이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그 어떤 부분이 그 통합 사업실에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지금 명역이 중간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부산은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갖느냐가 사실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팀장들하고 같이 다 모여서 그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고 거기에 포함되어야 할 그런 내용들을 갑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딜라이브 신성우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그 응급의료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양평병원의 응급실 문제도 있을 거고, 교통병원 문제도 있는데, 응급의료 부분이 지금 잘 해결은 안 되잖아요. 그 교통병원 문제도 그렇고, 의사 부족 현상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그리고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주요 고속도로가 지금 그 개통 시점이라든가 착공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급의료 관련해가지고는 뭐 아까 제가 사실은 설명을 좀 많이 드렸던 편인데, 물론 사실은 가시적인 효과들이 있다면 뭐 상당히 좋겠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병원 설립 관련해가지고 중급병원 정도 해서 뭐 이대하고 접촉을 해봤고, 이대 부속병원하고, 그 다음에 한양대 병원하고도 접촉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들 그, 과연 수익구조 면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뭐 때문에, 왔다가도 또 군의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저희가 안 맞아가지고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현재 양평병원을 좀 더 현대화하고 양평병원을 좀 더 양질의 서비스로 좀 하게 하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우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좀 하겠다라고 지금 의견 제시가 되어 있고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고요. 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노선 결정이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노선 결정이, 알려진 대로, 첫 번째 기초화는 도곡리 방향이었고, 두 번째는 아신 IC에 연결하는 거고, 세 번째가 남양평 IC 방향인데, 아직까지는, 이렇다는 저희 의견 제시는 없습니다. 이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양평군 입장은 양평군에 IC가 하나 있어야 된다. JC로가 연결되는 것 이전에 IC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은 그쪽 그 추진단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금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진행, 투입이 돼서, 그 일단 설계를 완료하고 노선 결정을 하는데 아마 금년도에는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공감신문 오영세 기자입니다. 선생님께서 오고 싶은 양평, 살고 싶은 양평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그 중요한 게 아무래도 그 보육을 포함한 교육 인프라 구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침 어제 정부에서 늘봄 학교를 올해 전국의 200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내년 또 그 배수로 늘고 2025년부터는 전면 늘봄학교를 도입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늘봄학교가 마치 학교 명칭이 붙다 보니까 학교의 몫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는 학교의 몫이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늘봄학교는 9시 수업이 전 7시부터 9시까지 또 방과 후부터 저녁 8시까지를 늘봄학교로 표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마 지자체의 몫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향후 곧 아마 뭐 올해 200개 학교에서 운영을 할 정도니까 아무래도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실 것인지 또 지금 현재 또 돌봄을 운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양평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돌봄의 현 실태하고 지금 말씀드린 향후 2025년까지 진행이 될 때에 준비 과정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 지자체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혁신지구라는 사업으로다가 이제 기획청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민선 7기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건데 경기도 교육감이 바뀌면서 이제 명칭은 좀 변화가 됐습니다만은 돌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읍면마다 그 방과 후에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학원을 간다래도 포스터라인에서 기다리다가 아니면 어디 뭐 초반 밑에 기다리다가 이렇게 학원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기다릴 수 있는 장소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돌봄 장소로다가 지정을 하고 읍면마다 다 이제 설치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양평읍에 지금 거주하고 용문에 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문은 그 청전원 센터라는 곳으로 동부, 중부, 서부에 청전원 센터라는 곳으로 아까 제가 그 한라민주화할 때에 만들어지는 또 센터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시장 안에도 이제 그런 공간이 좀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이거다 저거다는 얘기를 안 하지만 그동안에 쭉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협조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관심 가지고 돌봄에 대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경기의 노회선 기자입니다. 저는 큰 틀 차원에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 6개월이 시정을 파악하는 시기였다면 올해부터는 민선 8기 본격적인 결과를 돌출해내야 할 시기인데요. 여러 가지 정책이 다 중요하지만 당장 올해부터 최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할 대표 정책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최우선이라는 건 없더라고요. 이 분야가 필요한 건 이 분야가 필요한 거고 다 같은 분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다섯 가지 분야를 다 말씀드렸는데 그 다섯 가지 분야가 다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예산 배분도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이제 양평이라고 한다면은 그 일자리라는 부분에서 이제 관광이라는 부분 우리가 양평 군민이 이렇게 소득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관광이 제일 많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광에 대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관광 네트워킹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나갈 방향이고 뒤에 부분들은 기존의 하던 업무들을 잘 정리를 해서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맨 뒤에 한번. 네, 로컬 경기의 허진구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그 축사 부분에 관해서 그 체험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체험 행사로 인해 가지고 혐오 시설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냄새, 뭐 파리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축사 동사가 상당히 마을 주민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군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체험 행사 이외에 맨날 그 피해만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쪽 주민들이. 그럼 반대적으로 이런 반대 급부로 수도요금, 주민세, 재산세 관련 그 세금을 감액을 해서 그나마 민원을 감소시키면서 기존의 축사 돈사를 활성화 또는 지속이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물론 세금 부분은 제가 잘 전문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지자체에서 가능하다면 이것도 적극 검토해서 혐오시설이 좀 혐오시설이 아닌 듯 그런 식으로 그 현명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을 또 한번 검토해 볼 만한 딱 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난해 2022년 8월 달에 폭우로 인해서 양평 같은 경우는 재난기본소득까지 지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대책도 세웠고요. 양평군에서. 그래서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이제 올해 2023년이 이제 밝아왔는데
이런 그 폭우로 인한 대책이 2020년 대비해서 새로운 뭐 방법, 그 방안, 대책이 나온 것이 있는 것인지 한번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그 축사 문제는 뭐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아이디어 가능한지. 그러나 이게 특정한 지역에 축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직 전 지역에 퍼져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폭우 재난지원금 23년의 폭우 대책은 당시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폭우 재난이 가장 많이 났던 데가 그 허가 문제에서 예기치 못했던 그런 지역에서 많이 허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허가 요건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자라고 그때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그런 부분을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뭐 재난 난 지역에 대한 항구 복구가 아직 이제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복구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 요건에 허가에 대한 어떤 강화 이런 부분이 우선 선결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양평시 시민공장 유무성입니다. 그 지방공기업 양평공사에 대한 말씀이 없었는데요. 그 공사의 공단 전환을 포함한 앞으로의 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공사는 이제 뭐 제가 이제 군 예의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공사가 공단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실은 공사도 공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채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정리가 사실 안 된 상태에서 할 수 없는 거고 또 공사와 공단의 문제는 공사는 그래도 그 자급 본 이제 그 회사에서 이렇게 영업 이익을 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단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투자해가지고 운영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국민의 세금으로만 운영된다라는 것은 우리 맞지 않는다. 아, 또 현재 공무원 그 근무자들 내 어떤 그 근무 지원이 사실 공사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어떤 그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업무는 현재 이제 환경 업무하고 체육시설 관리 업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어제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공사 사장이 이제 퇴임을 저기 명퇴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정리가 되면 새로운 사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방향을 요구를 해서 좀 더 수익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수익 구조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신한뉴스 고태우 기자입니다. 군수님도 아까 그 브리핑에서 지적하셨듯이 양평군은 사실 자연 활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평군은 사실 그 산지가 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각 면별로 보면 산이 상당히 많은데요. 뭐 중미산을 비롯해서 양자산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산들이 저도 거의 양평 쪽의 산들을 거의 다 저도 다 올라 봤는데 문제는 이제 양평에 있는 산에 대한 그 등산로에 대한 정비 이런 게서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산로에 대한 정비 또는 계곡에 대한 정비도 상당히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양평이 사실 가평하고 경계에 있는 뭐 의비산이라든 이런 뭐 경계에 있는 계곡들도 있지만 자체 중원이라든가 소리산 이쪽 계곡들이 상당히 좋은데 이제 계곡에 대한 정비들 또 습지에 대한 활용들 또 나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가치 활용 방법 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평에 지금 현재 이쪽 그 두리봉 아래에 있는 뭐 시자파크 같은 아주 그 명소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 그 양평에 있는 자연 자원을 활용해서 양평 시민은 물론이고 전국의 시민들이 양평을 찾고 또 여기를 쉼터로 활용을 해야만 양평의 어떤 수익 소득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평에 대한 여러 가지 산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예산이 그만큼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예산 확보 계획과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을 사실 잘 담아야 되거든요. 그 산과 계곡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을 그 상과 교육에 맞는 어떤 테마를 정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어떤 걸 담아야 될지 이런 어떤 좀 보관이 되시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그 등산로 개발을 많이 해서 뭐 시설이 오래되고 벌써 많이 노후돼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 것도 또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뭐 보완을 하고 하고 있지만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더디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예산 사정이 된다면 또 우리가 이제 관광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저희들 예산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계곡 개발이라는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가 있는 관광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건데 어떤 거냐면은 그 우리 용문산 그 계곡에 그 발원지가 있습니다. 발원지. 그 발원지를 개발을 해서 우리 수도권 주민들이 그 저쪽 한강의 발원지인 태백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것을 발원지라는 어떤 명분으로 한번쯤은 둘러보는 장소를 만들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뭐 우리 부서 직원들하고는 생각한 적은 아직은 없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한번 그 테마를 만들고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용문산 그 용문사 옆에 있는 계곡 같은 경우는 제가 주지 스님하고도 한번쯤은 고론을 해봤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그 좋은 아이디어니까 지금 구태호 기자님께서 주신 대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지금 시간이 6시가 한 10분 전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한 분 받고 한 분 더 받는 걸로 해서 마무리할까요?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시계일보 김명희 기자입니다. 네. 아까 그 양강 문화별도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제가 드물머리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니까 그 양평 같은 경우에는 뭐 친수 공간의 개발의 여지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어차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도 하고 모든 양강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동안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위 말하는 그 음식점 부분은 좀 인허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전서부터 각 지역별로 푸드트럭 사업을 많이 권장을 하고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푸드트럭 사업에 대해서 혹시 양평군에서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최근에 푸드트럭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논의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 이제 축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양평 축제장에서도 뭐 푸드트럭 몇 군데 이렇게 하지만은 또 푸드트럭 운영하는데 어떤 사전 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까다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그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푸드트럭을 많이 못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또 변화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네, 좋은 양평의 이재두입니다. 장시간 시간이 지속되고 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세대 얘기 좀 하고자 합니다. 세대별 얘기죠. 군정선령 잘 들었고요. 인생 주기가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나눈다라고 보는데 오늘 정책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그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40대, 50대, 좀 연장선상에서 60대라는 중년 세대를 위한 어떠한 정책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정책들이 상위 기관에서 내려 이어받아서 추진하는 것도 있을 테고 나름대로 기초 지자체에서 개발을 해서 추진하는 정책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정책을 본다면 전세 대출 이자금도 지원해주고 청소년
월세도 지원해주고 청소년 기본소득도 이미 지원이 되고 있고 청소년 문화공간도 동네마다 이제 설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생애 주기별 어느 주기라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누가 뭐래도 현재 대한민국 땅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40대, 50대, 60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청소년 관련 뉴스는 양평만 보더라도 일주일이면 몇 건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물론 청소년 세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래의 희망이고 여건이고 이 나라를 끌어갈 세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현재 한참 중추적인 세력인 중년 세대에게는 그야말로 편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이런 대화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아, 전국 최초로 아마 이런 중년을 위한 사랑과 이런 걸 한번 제안해 봅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년은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어떤 생각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한 그런 활동들이 대부분 이제 중년, 중장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 스포츠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에다가 어떤 이해가 되는데 뭐 그 외에도 지금 이제도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방에 대한 부분 얘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낀 세대들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양평을 약간 CI가 지금 이제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기초하고 이해하고. 근데 지금 CI가 좀 바뀌어요. 이해 같은 경우는 뒤에서 보면 색깔이 검정으로 보입니다. 진녹색인데 검정으로 보이고 이거 이제 가는 팩 하나가 이제 연두색으로 보이는데 저것도 조금 이게 물과 산 이걸 이제 상징하는 것 같은데 네. CI의 어떤 예. 정리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 한번 고민하는데 네. 조례에 있는 건데 한번 고민하고 마지막 아까 선 여러 번 드셨는데 마지막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 아까 저도 그 의료원, 응급의료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라고 했었는데요. 응급의료원 관련해서. 응급의료원 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 의료원, 동북부 의료원은, 가평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부터 이제 추진단을 구성해갖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남양주가 또 최근에 뛰어들었습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부지까지 마련해 놓고 자기네들이 그 병을 유치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고 또 그런데 우리는 좀 준비가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통병원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그 응급의료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인력, 그 운영 경비를 어느 정도 든다고 지금. 이제 교통병원에 응급의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군비, 사실은 고민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양평병원에다가 그 의사와 간호사를 해서 적어도 최소한 거에 그 응급센터가 된다면 약 한 7억 정도 얘기를 합니다. 연간 7억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연간 7억 정도를 과연 어떤 배분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병원 측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정도 예산이. 지금 교통병원에 10억 하는 데도 오히려 군기가 일정 부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저희 해가지고 예산의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좀 늦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소두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6시가 5분이네요. 저 시간 좀 있네. 예. 고맙습니다. 그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그 의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질문도 주시고 답변도 잘 들어주시고 또 우리 양평군에 대한 어떤 많은 열의를 보여줘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각 분야마다 전문 분야를 만드셔서 저희한테 제시해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과 함께 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